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니트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준비해 봤어요.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 넉넉함으로 우리가 입었을 때 아주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는 원피스고요. 합성 섬유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폴리레이온 나일론이 섞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속옷 말고는 따로 슬립이나 이너를 입지 않았는데 아주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연출하실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예요. 후드 요런데 포인트로 딱 블랙 아니면 요렇게 아이보리 딱 되어 있거든요. 예쁘죠? 배 색감이 같은 컬러감으로 이렇게 좀 큼직한 배색을 줘가지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 느껴지시죠? 그리고 굉장히 습한성 좋으면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 그렇게 편하게 입으실 거고요. 지금부터 뭐 한겨울까지도 왜 우리가 안쪽에 기모 레깅스 또 기모 이렇게 러닝 같은 거를 저희가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연출해서 입어주시면은 저는 한겨울에도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두껍게 입는 편은 아니고 얇게 여러 개 입는 편이라서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봄,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다 괜찮을 그런 원피스라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잠깐 살짝 당겨 볼게요. 제가 통통66이잖아요. 통통66이었을 때 전체 가슴 둘레가 95예요. 95고 힙 둘레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H라인 원피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스트라이프 니트 원피스 시중에 너무 많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비슷해 보이지만 틀려. 왜냐면 딱 비슷해 보이는데 품이 우리랑 안 맞아요. 그리고 길이가 우리랑 안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저는 우리 품에 맞고 길이에 맞는 그런 스트라이프 니트 원피스를 바인해 왔으니까 오우분들은 뭐 어디 가셔도 좀 조금 사이즈가 낙낙하고 다양하지만 통통한 우리가 연출하기에 사이즈가 괜찮은 옷은 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괜찮고 또 우리가 입었을 때딱 약간 슬림한 낙낙한 핏이라서 66부터 77 반주아님들까지 주화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어깨 이렇게 살짝 밑에 내려가면서 떨어지는 핏이라서 요런데 딱 울퉁불퉁하지 않고 딱 이렇게 날개핏 아시죠? 여기 등 부분도 붙지 않고 이렇게 딱 날개핏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고요. 후드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예쁘게 등이 뒤태를 예쁘게 커버해주는 정도라서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끈도 약간 끈은 약간 이런 느낌, 면끈 느낌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이라서 끈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슬림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좋아요. 이거는 니트라서 수선이 가능은 한데 이 밑단을 이렇게 배색을 살릴 수 있을지는 동네마다 수선실이 좀다 틀려서 한번 여쭤보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키 165였을 때 발목이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한 158에서 160 주아님들까지는 완전 롱한 길이감으로 연출하시기 좋고요. 긴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주아님들 그리고 170까지 주아님들 너무 좋죠. 뭐 사실 이런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스트라이프 니트 원피스는 너무 많아요 시중에. 근데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품이 슬림하고 낙낙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길이감이 안정감 있게 길어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 잘 없는데 여튼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거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연출하기 좋으면서 또 심플하고 호불호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뭐 마트룩 또 데일리룩으로도 되죠. 또 나들이룩으로도 너무 괜찮은 패턴이라서 언제나 늘 호불호 없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치우면 이런 느낌. 괜찮죠? 후드도 큼직해서 등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 그렇다고 막 너무 오버스럽게 큼직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비맘들. 요게 니트가 조금 더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사까지 충분합니다. 만사하게 뭐 요런데 조금 붙는 거 괜찮다 하시면 뭐 이렇게 붙어도 임신한 자체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만사까지 너무 괜찮게 입으시고 애기 낳고 또 바로
딱 이렇게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속 입어 주실 걸로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런 데다가 이제 요런 걸 레이어드 해주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요거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조끼, 개인적으로 이렇게 톤 맞추는 걸 좋아해서 주아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톤 맞춰서 입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됐네요. 제가 코디했지만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는 거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아까 원피스보다 암홀 부분이 많이 낙낙한데도 충분히 괜찮죠. 그렇지만 막 암홀이 너무 밑에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지금 딱 요 지금 날씨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시다가 좀 추워졌다? 그럼 여기다 바로 아우터만 하나 입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민소매 조끼니까. 그래서 연출해주시면 실내에서는 굉장히 센스 있고 밖에 나가서는 아우터 입었을 때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괜찮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코디를 해놓고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주아님들도 이렇게 같이 코디하셔서 저와 같이 예쁘게 입어주시는 걸로 추천드려볼게요.